대놓고 묻다. 오늘도 대놓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환욱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도 좀 대놓고 물어야 할 텐데요. 좋습니다. 뭐 우리가 피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에서 지금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피임이라는 게 이제 하긴 하더라도 잘안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사고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열심히 준비를 했거나 네. 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않은 그런 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임신이 아니다 이런 그런 문제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분명히 배란을 했다라든지 네.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아요. 그럴 때는 임신을 막아야 되는 게 네. 사실은 제일 급선무죠. 왜냐하면 성관계 자체에 대한 문제도 트라우마 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임신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생기는 문제가 더 고통스럽고 큰 문제가 많죠. 네. 그래서 그 응급피임약, 네. 사후피임약이 필요한 겁니다. 방금 원장님 이제 트라우마 얘기도 하셨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알던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이제 혼자 고민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원치 않게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저한테 이미 왔을 때는 이미 낙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하고 나서 너무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사전 피임도 하고 또 만약에 의심이 될 때는 또 바로 또 이후에 조치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임신을 할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그런 성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날 늦어도 그 다음날 내에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지나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이 정확하게 생리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이게 이제 아 임신이 안 됐구나라고 우리 알수 있는데 가끔 생리인지 출혈인지 구별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가 나와야 될 시기는요, 이 수정란이 착상을 할 시기예요. 아기집이 만들어질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신도 그때 출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리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면 안심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때 임신 반응 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까지는 아니라도 그때 만약에 출혈이 어느 정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생리가 안 나와 버린다 그러면 임신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사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선이죠. 더더욱 또 아까 어렵지만 그 어려운 단어지만 꺼냈던 게 낙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더더욱 우리 자란 청소년들이 낙태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제 산부인과 의사신데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좀 궁금합니다. 아이, 정말 이거는 대놓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살았다, 그 미국이란 사회는 자기 선택, 자기 성적 결정권이 명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낙태에 관해서는 개인 간에 또 집단 간에 또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지위나 직업에 따른 또 본인이 처한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또 낙태 전이나 후에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올수 있고 향후 삶에 가족을 이루거나 다시 결혼하면 사는데 이게 어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그런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상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더라고요. 해서는 안된 일을 한 것처럼 죄책감을 오래 갖고 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은 참 놀랍게 방어기제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냥 우리가 대화할 때는 전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그 대인관계나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잊고 싶은 것, 상처를 덮어놓는 방어기제를 갖고 있다가 그 본인은 낙태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관계에서 문제가 나오면 향후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경우 네. 많지 않으세요? 네. 결국은 이제 원장님 말씀은 그런 그 가급적이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그렇죠. 좋다라는 네. 거죠. 네. 아, 뭐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네, 뭐, 제가 좀 낙태 무거운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 성관계, 뭐, 성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원치 않는 그런 부작용이라는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어떤 원치 않는 결과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중에 하나가 원치 않는 임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도 다뤘지만, 성병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네. 성병의 부분은 일단 이 성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성관계 부작용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을 때는 있지 않은 일들이 네. 성관계 이후에 확연하게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피부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들,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가서 평생에 걸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피부가 안에 들어가서 사정이 되면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 낙태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낙태를 우리나라에 사실 법으로 형법에서는 못하도록 돼 있고 네, 거의 못하도록 돼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1년에 뭐 35만 명 정도는 낙태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아, 네. 그러니까 피임이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네. 생긴다는 얘기는 이거는 뭔가 괜찮겠지에 대한 부분들도 더러 있거나 똑같은 실수로 계속 반복하는 거는 삶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산부인과라든지 우리나라 병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낙태를 하기를 맘만 먹으면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누구도 네. 잘 이렇게 쉽게 네. 서양처럼 이게 어떤 선택권이냐 네. 아니면 이런 생명에 중시할 거냐 이런 논의를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산부인과도 이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대놓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의 그 가장 젊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과정도 혼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상대가 있는데 상대하고도 잘 상의를 안 하려고 네. 하고 문제를 그냥 자꾸 덮어두려고 하고 그리고 혼자서 해결을 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방어기제처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엔 이게 너무 힘들어도 네. 그 상대와 함께 책임 있게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부모와 정말 상의하기 어렵지만 이 부모와 상의하는 이런 과정 중에 네. 다시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만약에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아이고 저 참 교과서에 있는 얘기 선생님 같은 얘기만 하네 그러지만 때로는 그런 어떤 원칙적인 얘기들이 네. 더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라는 이슈를 물어보는 건 상당히 민감하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원장님 말씀 정리하자면 이제 가급적 정말 낙태라는 걸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에게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제대로 좀 정확하게 현실을 잘 이렇게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서로 도우려고 네. 오픈을 하면 네. 이 법이라는 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준을 주는 거니까 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예, 전문가들을 주변 사람들의 찾아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더 안전하고 네. 심지어는 상처에까지 남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네. 이게 어떤 하나의 해소가
마음이 치유를 입는 그런 네.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청소년들과 또 여성들이 그런 어떤 상처가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상처가 생기더라도 잘 회복하시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뭐 어떤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좋은 어떤 해결책들을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병이 실제로 저는 그게 있나요? 성병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성병이라는 게 이 아주 그 사소한 문제, 그 피부 접촉에 의해서 옮겨지는 네. 세균, 질염에서부터 정말 심각한 AGA까지 이게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정의상 네. 성병이라 하면 이 성기 접촉에 의해서 이 균, 세균, 전파되는 성 전파 감염성 질환이 원래 맞는 말이죠. 아, 네네. 그러니까 같이 손만 잡아도 균이 옮아갈 수 있는데 꼭 네. 성기 주변에만 그 부분이 있는 균들이 그 말썽을 일으킬 때만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균하고 살고 있고 피부 접촉을 할 때는 모든 균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근데 성기 주변에 항상 머무는 그런 특별한 균들이 있어요. 그게 남자보다는 또 여성이 아까 폭염 얘기도 했지만 피부가 덮여 있으면 그 습한 곳에서 또 여성 같으면 질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습한 환경, 영양분이 있고 따뜻하면 제일 지구의 스피시스 중에 종 중에 제일 많은 게 곰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질염, 곰팡이 질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 후에도 곰팡이 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자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또 사우나탕 바닥이나 찜질방에서도 균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성교에 의해서만 딱 된 건지를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성교 피부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간과하는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잠복해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에 여기 헤르페스 생기죠. 그 헤르페스가 성기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위치에 따라서 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 사이트 스페시픽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위치에 따라서 특별한 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헤르페스 타입 1, 이건 타입 2. 그러니까 타입 2는 거기서만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타입 2는 그 물집이 잡히면서 탁 터지면서 너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증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질염일 때나 성교 후나 피부에 쓸렸을 때나 접촉성 피부염, 외용부염이 있을 때도 똑같은 증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면 아, 이건 헤르페스 감염이구나. 그러니까 헤르페스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이게 피부 속에 신경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또 나오고 나올 때 성교를 하게 되면 상대방 남자한테 갔다가 남자가 또 다시 옮겨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파트너라는 개념이 부부 같으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느냐? 부부도 성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만 주고받으면 괜찮아요. 성전파라는 거는 이게 멀티플하게 있을 때 한 번에 여러 명하고 성관계를 할 때는 이게 쫙 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르페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헤르페스는 일시적으로 젊은 시절이나 안돼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은 싹 사그라지고 약물 치료도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뭐 곤지름, 콘딜로마 이걸 텐데 그것도 닭뼈술처럼 피부 밖으로 나오는 그런 성병의 종류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피부 접촉에 의해서 옮겨지는 게 맞아요. 그 남자나 여자나 피부에 뭐가 나면 일단은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게 사막이라고 그러죠. 이런 피부에 사마귀도 있고 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와 또 거기 들어가는 사마귀 번호가 달라요. 한 2-300 종류의 HPV라고 하는 그것이 그게 바이러스거든요. 그게 이런 데를 곤지름을 만들 수 있고 이 자궁경부 안에 가서 또 번호가 있는데 16, 18번 같이 이런 그 HPV가 감염이 자궁경부에 되면 그거 자체로는 성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HPV는 증상도 없고 치료할 필요도 없고 잘 모르고 지내요. 근데 어떤 그 HPV는 인유지종 바이러스는 오래 머물면서 그 피부 변화를 갖고 와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방치가 될 경우에 자궁암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암으로 발전하는 걸 놓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발전할 때 막 5년에서 막 20, 30년 성인이 암이 생기지만 네. 젊은 시절에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좀 오해를 사지 말아야 될 일인데 내가 HP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성관계 하는 사람한테는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암이 생겼다.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 HPV 바이러스 찾아요. 그 원인 인과관계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또는 두 사람만 성관계 하는 사람이 HPV 바이러스가 만약 우리가 진단하고 검출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참고치로 검출하는 경우에 이게 성병으로 해서 오인이 돼가지고 그 관계를 깨트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인 인과관계 때문에 질병을 막기 위해서 다루는 거지 아까 헤르페스나 곤지름처럼 증상이 있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HPV 인유지종 바이러스는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곤지름이나 헤르페스는 치료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원장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낙태, 성병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이런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의 성을 또 이렇게 지키고 또 건강에 관리하고 이런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제 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자기 성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교육을 받을 수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의사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친해져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내과 진료 감기 걸리면 소아과 진료 자주 가듯이 맞습니다. 산부인과는 이런 거 종류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충분히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정말 전문가한테 한번 참고를 들어보고 자기 거를 결정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산부인과도 좀 더 자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저부터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산부인과 가기 전에 충분히 좀 지식과 공부를 하고 가시면 판단력이 쓰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거 대놓고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병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차분히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준비를 하고 가서 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딱 생겨도 아 그게 그런 얘기군요 하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면 의사하고도 잘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 저도 의사한테 이렇게 오래 얘기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놓고 묻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낙태와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들 좀 잘 정리해보고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